나스트로비의 키키오캉캉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시 나레이션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영상은 2019년 2월 25일 저희가 스쿼트데이를 잡았던 날의 영상을 드디어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저희가 원RM을 측정을 했고요. 우종이는 100kg, 저는 150kg 원RM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무게의 대략 60% 무게를 가지고 3세트 12회 금비대 루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 영상이랑 이어지는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 휴식기 전에 원RM이 170kg이었는데 그때는 깊이도 정확히 깊지도 않았고 조금 무리해서 무게 욕심을 치기 위해서 니스트랩도 감고 이제 어거지로 올리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번부터는 무게 욕심을 낮추고 좀 더 깊은 깊이와 자세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이제 원RM이 운동 3개월 쉬고 두 달 복귀해서 150kg까지 좀 더 깊이가 있는 150kg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회 3세트는 100kg으로 정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우종이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됐고요. 원래 대학교에서 대학교 후배인데 이제 축구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체가 좀 강한 편이고 두 달 만에 100kg를 찍었죠. 확실히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다리가 긴 거에 비해 뭐 스탠스 조금 좁게 잡고 깊이도 제가 맨 처음 스쿼트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듯 합니다. 제 후배 우종이의 별명이 우구여서 제 프로젝트 이름을 다마고치 우구라고 정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우구 의견인데 제 다마고치처럼 우구를 키우는 제가 누굴 키울 입장은 아니지만 우구를 도와주는 그런 성장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고요. 원래 100kg를 그냥 연습을 할 때는 벨트도 하지 않는데 원RM을 재고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벨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우바 방식을 몰라서 이제 하이바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스탠스는 그렇게 넓지 않게 잡고 하프에서 조금 더 밑으로 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스쿼트를 할 때는 하프 이상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뭐 유연성이 조금 적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자주 안 해줬다든지 그런 이유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운동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완하려고 깊게 앉을 당시에 무릎을 발끝 앞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바를 해놓고 로우바 형식의 스쿼트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습할 때는 하이바로 시작을 하지만 제가 최대 이완을 주는 수축해서 앉아있는 동작 시에 무릎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조금 더 나가는 자세를 취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자세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신전반사가 이루어지는 하프 이하에서 몸이 튕겨 오르는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원RM을 재고 60% 무게로 12회를 하니까 좀 더 무게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오히려 이날은 되게 자극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헬린이고 우구도 헬린이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꽤 뿌듯했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굿. 이제 마지막 세트고요. 이제 원RM 재고 이제 두 번째 세트까지 하니까 땀이 너무 나서 안경이 흘러내려서 안경을 벗었고 쌩얼입니다.
복합치고 하나, 속도를 맞춰서 둘, 이제 이런 식으로 호흡과 속도를 조절을 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풋살 전사 프린팅 전문 업체 펄스나인에서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두 장 받았던 것 이어서 저랑 승룡이가 한 장씩 입고 있습니다. 제 작년 영상에 계속 등장했던 승룡이는 지금 서울 KT에 취직을 해서 잘 못 보고 있고요. 조만간 만나서 같이 운동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이렇게 무원하는 측정이랑 3세트 12회 완료했습니다. 일반 헬린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강해질 때까지. 나스르게.